그 기초의장 자리에 뭐 엄청 맛있는 꿀이라도 발라져 있는 건가?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. 꿀이 있죠? 네. 그래서 제가 뽑은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의전서열 2위. 기초의장이 기초단체장 다음으로 지역 내에서 의전서열 2위라고 합니다. 맛있는 꿀단지네요. 네. 맛있죠. 기초단체장 다음으로 그 지역에서 넘버 2, 서열 2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넘버 2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느 행사 자리에 가서도 네. 단체장 다음으로 의장이 네. 그 의회를 대표해서 인사말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주는데요. 특히 의장 같은 경우는 의장실이라는 삐까뻔쩍한 네. 의장실을 제공해주고요. 또 차량, 운전기사, 수행비사가 수반이 됩니다. 특히 월한 200만 원, 뭐 종류 차이가 있지만은 월 200만 원 이상의 업무 추진비, 뭐 연간 한 2,400에서 3,000만 원가량 되는 보너스, 추가 인센티브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. 뭐더 나아가서는 이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의회 사무처의 인사를 관여한다는 뭐 그렇죠. 그런 뭐 사실상의 권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 기초위원을 뽑는 이유가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하라고 그래서 뽑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기초의원 자질 논란 뉴스 상당히 많잖아요. 네, 최근에 가장 이제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네. 이제 이동현 부천 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에 이제 현금 인출기에 다른 사람이 인출하고서 놓고 간돈 70만 원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이달 초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이러면 안 되거든요. 지난 일입니다. 네. 지난 16일 날 의장직은 사임했는데 네. 여전히 시의원직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또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그뭐 유명한 골프채 아내 폭행 사건,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5년,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받은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어때 이 소장님 또 많은 그런 분 좀 놀라 있는 분들 많이 봤죠? 기초원들 중에 많이 봤었죠. 이게 뭐 근데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. 기초원들의 수가 전국적으로 한 3천 명 조금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겠어요. 너무 많네요. 뭐 국회의원 300명에 뭐 10배고 네. 또 광역의원 한 737명 지역구에 뭐 한 3배가량이 되다 그렇죠. 보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. 이 폐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